최애, 너무 사랑하는 치킨 시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TV조선에서 방영 중인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구혜령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이가령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제가 평소에 요즘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아, 이 책은 지금 제가 극 중에서 시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김웅수 선생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사인해 주신 책이에요. 노자가 옳았다. 어둠과 밝음의 이치를 하는 것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기게 마련이니. 짧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본은 지금 시즌2를 시작했어요. 궁금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일단 파우치 그냥 꺼내볼게요. 입술이 항상 제일 건조하거든요. 립밤을 진짜 많이 써요. 평소에는 거의 제가 노메이크업으로 다니거든요. 두 개밖에 잘 안 들고 다녀요. 거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울이에요. 10년째 들고 다니고 있어요. 촬영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세 개가 있어요. 핑크 평소 그냥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색이에요. 제가 입술 색이 원래가 조금 진해서 붉은기가 돌거든요. 얘는 조금 다운시킬 때, 착해 보이고 싶을 때 촉촉해지라고 글로스. 색조를 이렇게 강한 색을 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눈썹도 제가 좀 숱이 많아가지고 끝에만 그냥 살짝 그리는 정도의 펜슬. 저의 평소에 메이크업은 솔직히 이게 다예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나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어깨 뭉친 데 바르면 살짝 화한 느낌이 있어서 향도 좋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발라요. 제가 딱히 쓰는 팩트는 없고요. 그때그때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을 써요. 대신 얼굴이 좀 어두운 편이라 제일 밝은 톤을 쓰거든요. 아, 얘도 많이 쓰는 건데 오일인데 얘도 향이 좋아서 그냥 향수처럼 기분 전환용. 또 파우치가 하나 있네요. 너무 막 들고 다녀요 항상. 아,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항상 촉촉한 거를 찾는데 잘 없더라고요. 최애, 너무 사랑하는? 엄청 촉촉해요. 얘를 바르고 이 아이는 손이 너무 지저분할 때, 손 쓸 수 없을 때 얘를 바릅니다. 아, 이것도 그냥 립밤이 없을 때 쓰는데 제가 알러지가 좀 많거든요. 알러지 나거나 건조할 때, 벌레 물리거나 상처 있을 때 정말 맞는 크림으로 쓰는 거예요. 얘도 없어지면 꼭 사는 저의 필수 핸드크림. 솔직히 핸드크림은 갖고 다니지만 손을 보이지 않을 때 잘 쓰지 않아요. 향수 대신 퓨어한 오일이에요.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써요. 또? 꽃냄새 나요. 자연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풀향? 아, 눈이 되게 자주 충혈이 돼요. 충혈될 때 꼭 쓰는, 양치를 못할 때 가글이. 비타민제예요. 비타민도 좀 잘 챙겨 먹어야 좋은데 이미 다 피곤해지고 나면 먹게 되더라고요. 아, 얘도 없으면 안 돼요. 공기가 바뀌거나 뭐 에어컨, 히터, 바람 쐬면 알러지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알러지 약 꼭 갖고 다니고. 제가 오래 쓴 핑크 지갑. 원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옛날 핫도그 좋아하는데 카드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핫도그를 몇 번을 못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핫도그를 위한 현금입니다. 그리고 얘 되게 퍼졌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나름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거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핸드폰 얼마 전에 깨져가지고. 전 게임도 잘 못하고 솔직히 기계를 잘 못 다루거든요. 그냥 산 상태 그대로예요. 아,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배달 어플을 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치킨 시켜 먹는데 2시간 걸렸어요. 지금까지 배우 이가령의 In My Bag이었습니다. 저 되게 패셔너블하게 나오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름 패셔너블하게 입고 나간 거랍니다. 가방에 좀 더 신기한 제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반가웠어요.